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침 선포의 능력,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와 풍요, 건강과 성공을 끌어당기는 선포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.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.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. 난 너를 믿어. 사랑해. 난 뭐든 잘할 수 있어. 난 믿어. 사랑해.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 난 이렇게 말할 거야. 난 널 좋아하는 법을 배울 거야.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. 와, 정말 훌륭하다. 멋져.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쉽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야. 모든 사람을 사랑해. 특별히 정말 나는 유능해.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. 최고가 될 수 있어. 내가 원하면 가고 싶은 여행도 갈 수 있고 읽고 싶은 책도 읽을 수 있어. 나는 예뻐져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예뻐. 나는 앞으로 살을 빼야 해가 아니라 지금 살이 빠지고 있어.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몸도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. 나는 원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어. 나는 이제부터 나에게 애정 넘치게 말할 거야. 내 자신에게 사랑스럽게 말할 거야. 나는 똑똑해. 나는 멋진 사람이야.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야. 너무 사랑스러워. 나는 훌륭해. 너무 내 자신을 사랑해.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난 너무 잘 알아.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. 있는 그대로 완벽해. 난 나를 인정해. 나는 나를 사랑해. 나는 나를 인정해. 내 자신을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버릴 거야.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버릴 거야. 나는 내면에 평가하는 말을 내보낼 거야. 나는 사랑을 받아들일 거야. 난 나 자신을 인정해. 그대로 완벽히 최선을 다해서 나는 헤쳐나가고 있어. 나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낼 거야. 그리고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.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. 나는 새로워지고 있어.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소중한 존재야.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,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. 난 언제나 천국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야.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지. 난 자유로워. 나도, 너도 너무너무 자유로워. 사랑해. 정말 사랑해. 내가 이 아침에 예수님의 선포를 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우고 멋져. 나는 필요없는 것들을 기꺼이 내버릴 거야. 나는 심플하게 살 거야.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.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해.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할 거야.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거야. 나를 사랑할 거야.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푸세요. 긴장을 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사랑해, 나는 지금 천국을 가져오는 자야. 이 땅에 천국이 풀어지고 있어. 나는 안전해. 나 스스로에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뭘까?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?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해. 난 내가 너무 소중해. 정말 정말.
내가 오랫동안 나 스스로와 대화하지 않아서 미안해. 오랫동안 나를 비판해서 너무 미안해.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정말 많이 스스로 떨어진 시간들을 보상하고 싶어. 나 스스로 많이 사랑하고 싶어. 내가 화가 날 때는 이렇게 물어볼 거야. 내가 원하는 건 뭐지?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? 내 자신 스스로 행복하게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지? 그것은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행복해질 수 있어.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.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. 나는 두려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.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나를 되찾을 거야. 나의 정체성을 되찾을 거야. 다 괜찮아. 잘 되고 있어. 다 괜찮아. 나는 안전해. 나는 사랑의 힘이야. 진짜야. 두려움은 내 생각이 아니야. 나는 걱정을 만드는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. 거짓말에 속지 않아.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출 거야.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유일한 분이야.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. 난 오늘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.